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때 양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커피숍에? 예. 예. 혼자 오셨어요? 예, 뭐 이수만 선생님도 오시고 예, 뭐 다른 회사 사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수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차도 나눠드리고 서비스도 드리고 그랬는데 예.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저의 프로필 같은 걸 적어서 나가시는 분들께 한 분씩 드린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즉석 명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야, 굉장한 인연이네요. 한 분씩 제가 드렸는데 이제 그때 양 사장님과 인연이 된 거예요. 아, 네. 네. 테스트를 받았죠. 저 노래 이 정도 합니다. 뽑아주세요. 그랬더니 생각해볼게.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춤도 잘 춘다고 춤도 한번 봐달라고 막 좀 때를 썼더니 그래 뭐 길게 파시면서 예. 밑에서 잠깐 보자고 그래서 밑에 가서 춤을 췄는데 의외로 좀 춘다? 그러시면서 제가 그때 당시 계약을 하게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YG에 가게 된 거군요. 네. SM에서 연락이 안 왔습니까? SM이요? 예. 왔었는데 그때 YG에 더 가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유택 씨는 오로지 SM만 고집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다른 걸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예, 무조건 SM만. 저는 뼈를 묻을 계획입니다. 박한별 씨, 한별 씨는 어떻게 데뷔하시게 된 겁니까?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처음에 언니 있는 YG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회사에서 가수를 시키고 싶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트위티란 언니들, 은주 언니가 지금 현석 오빠의 와이프이신 예. 은주 언니가 있는데 그 은주 언니랑 정말 춤 연습 맨날 열심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현석 오빠가 이제 연습실에 오더니 야, 너 노래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맑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래 됐다 이러시더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물론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가능성이 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중에 이제 저 연기자 파트 실장님한테 들었는데 그 실장님한테 현석 오빠가 그러셨대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못하는 애들이었구나. 못하는 애들 없어. 근데 한별이는 최초로 연기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예, 근데 YG가 정말 가수의 대표 회사인데 저 때문에 처음으로 연기를 시키셨. 노래랑 춤이랑 다 들어보고 연기를 연기를 해야 되겠다. 시켜야 되겠구나. 민다 씨, 중간고사 됩니까? 글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러셨어요. 제가 운동하고 있는데 오시더니 예, 야. 너 예능 할래? 박한별 씨가 강심장을 위해서 특별한 또 퍼포먼스를 좀 준비하셨다고. 아니 제 영화 안에서 예. 이제 춤을 추는데 춤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사실 영화 안에서는 한 10초밖에 안 나오거든요. 너무 아까워서 강심장. 너무 아까워서 예 강심장에서 네. 그러면. 네.